여러분 안녕하세요. 럭셔리 가이드의 아예즈민입니다. 저희는 국내 최초 럭셔리 큐레이션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은 여러분들에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 그리고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새로운 정보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프라이빗한 럭셔리 이색 신혼여행 시리즈 세 가지를 다뤄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럭셔리 이색 신혼여행 시리즈 첫 번째,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의 엠파시 스위트, 기억나시나요? 오늘은 이어서 그 두 번째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세계적인 이색 신혼여행이 궁금하신 분들, 초호화 럭셔리 여행을 가보고 싶으시거나 계획 중이신 분들, 또는 결혼 준비, 신혼여행을 앞두고 계신 분들, 이번 방송을 꼭 주목해주세요. 그럼 럭셔리 가이드 시작합니다. 럭셔리 이색 신혼여행 시리즈 베스트 3. 두 번째, 초호화 기차여행 레일 크루즈. 최근 여행 트렌드는 휴양과 여행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단순히 어떤 곳을 갔다 왔다, 무엇을 보고 왔다는 목적형 여행에서 여정 자체를 중시하는 과정형 여행으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캠핑 트레일러를 타고 직접 운전하며 다니는 여행이나 내가 좋아하는 도시에서 한 달 살아보기 프로젝트처럼 특별한 경험을 스스로에게 선사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형 여행의 한 가지로 크루즈 여행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비행기나 선박 크루즈보다 비교적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사고가 날 확률도 적은 땅 위의 크루즈, 럭셔리 기차 여행 레일 크루즈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버킷리스트와 같은 동경의 대상인 장거리 열차 여행은 그 나라의 아름다운 풍광을 쾌적하고 여유롭게 만끽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주변의 멋진 모습을 느긋하게 보면서 맛있는 식사도 즐길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열차 여행 매니아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유럽은 물론 아시아,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 등 대륙을 누비는 레일 크루즈 상품은 하이클래스 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럭셔리 여행의 확고한 스타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호화로운 열차 여행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땅 위의 크루즈, 레일 크루즈 여행이 선사하는 특별한 경험, 함께 보실까요? 첫 번째로 골든 이글 럭셔리 트레인즈. 골든 이글 럭셔리 트레인즈는 러시아, 중부 및 동부 유럽, 몽골, 중국, 중앙아시아, 인도 및 이란을 거쳐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시간대와 코스가 운영되는 초호화 열차로 광활한 시베리아를 가로지르며 단일 철도 구간으로는 세계 최대로 스케일부터 다릅니다. 열차의 종류로는 골든 이글, 골든 이글 대뉴브 익스프레스, 샹그릴라 익스프레스, 데칸 오디세이 등이 있으며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열리는 전용 열차인 골든 이글은 지난 2007년 도입된 현 러시아 최고 호화 열차입니다.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약 15일간 여행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등급은 객실 폭에 따라 임페리얼 스위트, 골드 클래스 캐빈, 실버 클래스 캐빈 세 가지로 나뉩니다. 임페리얼 스위트룸은 11.1제곱미터, 약 3.4평 크기의 대형 이글로 열차 내에서 사용 가능한 가장 넓은 캐빈이며 크고 고급스러운 더블 침대 및 드레싱 테이블이 있는 라운지 공간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파워 샤워 시설과 언더플로어 난방장치가 있는 전용 욕실, 개별 에어컨과 냉장고, 옷장, LCD 스크린을 가진 DVD, CD 플레이어, 무료로 제공되는 미니바, 두 개의 넓은 창을 통해 바깥 경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환상적인 모험의 시작을 축하하기 위해 열차에 탑승할 때 돔페리뇽 샴페인이 서비스로 제공됩니다. 임페리얼 스위트 손님은 또한 경로에 따라 방문하는 대부분의 장소에서 개인 가이드, 픽업 서비스, 바 라운지의 음료, 세탁 서비스 및 객실 업그레이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열차가 실제 도입되기까지 러시아 정부는 15년 동안 2,500만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카페 객차에서는 러시아가 자랑하는 보드카와 캐비어가 서빙됩니다. 특급 호텔 수준의 편안함을 누리며 몽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및 서구 관광객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는 지역까지도 여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맘이나 블루모스크와 같은 이란의 가장 아름다운 장소를 탐험할 수 있는 일정도 추가했습니다. 이용 가격은 옵션에 따라 다르며 4,095달러, 한화 약 466만원에서 25,795달러, 한화 2,935만원 정도입니다. 다음으로 로버스 레이. 로버스 레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대표하는 특급 열차로 아프리카 초원 위를 가로지르는 럭셔리 트레인입니다. 남아프리카의 식민지를 관리하기 위해 영국이 만든 철도를 지금은 초호화 열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Pride of Africa라는 별칭으로도 불리는 로버스 레일의 운행을 시작한 지는 30년 가까이 됩니다. 19세기 유럽 귀족과 부부들의 호사스러운 취향을 그대로 객실 디자인에 반영하고 있으며 클래식한 인테리어와 버틀러 서비스가 특징이고 정원은 72명입니다. 객실은 총 36개로 로얄 스위트룸에는 욕조와 샤워부스도 따로 갖추었고 로브스터 테일과 샴페인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 시에는 남자는 수트, 여자는 드레스를 입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승객들의 숙면을 위해 밤에는 운행을 멈췄다가 해가 뜨면 다시 달립니다. 루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 빅토리아 폭포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항구 도시 더반의 사파리 여행, 보츠와나, 요하네스버그 같은 아프리카의 다양한 주요 관광지로 여행을 시켜줍니다. 가격은 로열 스위트의 경우 케이프타운과 더반 사파리 여정이 한화로 253만원대, 빅토리아 폭포 여정이 330만원대입니다. 2019년 7월, 로버스 레일은 중앙아프리카를 통해 전례 없는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탄자니아와 잠비아, 콩고 민주공화국을 거쳐 앙골라에서 15일간의 탐험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항해에는 탄자니아의 셀루스 동물 보호 지역에서의 사파리 경험과 콩고 민주공화국의 루붕바시 관광 및 모든 종류의 식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벨몬드 럭셔리 트레인즈. 영국 추리 작가 아가사 크리스트의 베스트셀러 오리엔트 특급 살인을 아시나요? 2017년에 개봉한 영화 오리엔트 특급 살인의 원작인데요. 추리 소설의 고전이라 할 만한 이 소설은 그녀가 소녀 시절 품었던 꿈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서유럽에서 터키 이스탄불을 잇는 초호화 열차 오리엔트 익스프레스를 열차역에서 보게 된 아가사 크리스티는 나도 언젠가는 꼭 오리엔트 익스프레스를 타봐야지 라는 꿈을 품고 상상의 나래를 펼쳤다고 합니다. 훗날 작가로 성공을 거두고 오리엔트 익스프레스도 수차례 탑승하며 최고의 열차 여행을 만끽한 그녀는 어린 날의 상상과 자신의 특급 열차 경험을 한데 녹여 스릴 넘치는 작품을 써냅니다. 이처럼 상상력의 원천이자 동경의 대상으로 188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부와 명성을 상징했던 오리엔트 익스프레스는 여객 항공기 산업의 발전과 고속철도의 등장으로 힘겹게 명맥을 이어가다 결국 훼손되고 맙니다. 기억 속에서 사라진 오리엔트 익스프레스는 글로벌 럭셔리 여행 그룹 벨몬드를 만나 다시 화려한 부활을 하게 되는데요. 벨몬드 그룹은 1920년대에서 1930년대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한 오리엔트 익스프레스의 원형을 고스란히 재현하여 럭셔리 레일 크루즈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마치 소설 속으로 들어온 것 같은 복고적이고 우아한 열차 인테리어와 1920년대 열차 승무원의 모습으로 정중하게 고객을 맞이하는 서비스를 통해 럭셔리 레일 크루즈의 원조를 만나는 감동을 선사한다고 합니다. 벨몬드 그룹은 유럽을 누비는 베니스 심플론 오리엔트 익스프레스 외에도 영국의 브리티시 풀먼, 스코틀랜드를 달리는 로얄 스코츠맨, 아일랜드의 그랜드 하이버니어, 남아메리카 잉카 마추픽추를 달리는 하이럼 빙엄, 페루의 앤디언 익스플로러, 동남아시아의 이스턴 앤 오리엔탈 익스프레스 등 다양한 지역에서 럭셔리 레일 크루즈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벨몬드가 운영하는 모든 열차는 1920년대에서 1930년대 초호화 열차 여행의 전성기 시절 사랑받았던 유명 여객 열차들을 모델로 하여 시간을 거슬러 여행하는 듯한 특별한 정취를 느끼게 해줍니다. 시대를 넘어 최고의 명성을 이어가는 벨몬드의 대표적인 열차 두 종류를 살펴볼까요? 먼저 베니스 심플론 오리엔트 익스프레스. 베니스 심플론 오리엔트 익스프레스는
세계의 대표 호화 열차 중 하나로 유럽 여행객들의 마음속에는 이 열차와 관련된 명성과 사치에 필적할 만한 다른 기차 여행은 거의 없습니다. 열차는 런던에서 파리, 프라하, 비엔나 및 부다페스트와 같은 여러 도시로 여행합니다. 파리에 정차하는 런던에서 베니스까지의 루트는 오래된 루트로 잘 알려져 있지만 파리에서 이스탄불 또는 이스탄불에서 베니스로의 경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르데코 상감세공과 고급 직물, 유리패널로 장식된 객차가 있으며 샴페인바도 특징입니다. 브루타니의 로브스터나 몽생 미셸의 양고기와 같은 신선한 농산물로 요리하는 셰프의 유럽 요리가 레스토랑에서 제공되며 풀코스 디너와 환상적인 분위기로 장식된 황금시대의 철도 여행으로 승객을 초대합니다. 2017년에 처음으로 3개의 새로운 스위트룸이 추가 개장됨에 따라 더블 침대와 샤워실이 있는 실내 욕실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티켓 가격은 옵션에 따라 1인당 3,500유로, 한화 약 448만원부터 22,000유로, 한화 약 2,815만원까지 다양합니다. 다음으로 벨몬트 앤디언 익스플로러. 앤디언 익스플로러는 해발 4,818m 높이의 철도 노선인 페루의 안데스 산맥을 가로지르며 멋진 전망을 즐길 수 있는 럭셔리 5성급 야간 열차입니다. 2001년 중국의 칭짱 철도가 해발 5,072m로 신기록을 달성하기 전까지는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곳을 운행하는 철도였습니다. 이 열차는 안데스 산맥 깊숙이 있는 마추픽추, 잉카 제국의 옛 수도 쿠스코, 티티카카 호수가 있는 푸노 및 세계유산에 등록된 아레키파에 정차하며 장엄한 경관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남미 최초의 호화침대 열차는 세련되고 아늑한 객실에서 페루 특유의 다채로운 문화와 음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로컬 식재료를 활용한 시즌 메뉴와 주류를 제공하는 다이닝 공간, 야외 풍경을 수시로 감상할 수 있는 조망 공간, 스파 시설 등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라이브러리 객차와 피아노가 있는 라운지 공간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티켓 가격은 2박 3일 여정을 기준으로 스위트 캐빈 룸이 1인당 약 4,450달러, 한화로 506만원대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럭셔리 2색 신혼여행 시리즈 두 번째 초호화 기차 여행 웨이 크루즈에 대해 다뤄봤는데요. 특급 호텔 서비스를 받으며 바라보는 아름다운 경치, 상상만 해도 행복하지 않나요? 조만간 럭셔리 2색 신혼여행 시리즈 마지막 세 번째 타이타닉 투어로 돌아올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럭셔리 예물 명품 시계 시리즈 2탄 파텍 필립 편으로 찾아뵐게요. 많은 기대 바랍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많은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방송에 다루어졌으면 하는 주제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보다 다양하고 유익한 럭셔리 아이템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럭셔리 큐레이터 아이즈민이었습니다. 오늘도 럭셔리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